질문하지 않으세요. 네. 어머님 이름이 가운데 빼, 네, 글자를 빼서 진짜 하고 감노사를 하는 물이 좋으니까 노자 해가지고 감노라 소주 이름을 저라 해가지고 60년대 50년대 기 바랍니다. 법사 선생님께서 예, 오늘 불교방송 수요정기법회 법사 선생님은 해총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1953년 출가 입산하시어 근대 유를 중호시키신 자운대율사 스님을 40년간 시봉하셨습니다. 해인사와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제5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제16대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부산 감로사 주지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께서 30년간 하셨는데 좀 하루에 30만독을 하셨는데 하루를 안 빠지고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내 이름을 열 번만 부른다 하면은 설사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다 소멸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BBS 텔레비전 불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불자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불자들 TBS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PBS 텔레비전을 세계 각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들 다 잘 살면서 부자 되고 싶지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대중들한테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합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살며 재물을 늘리는 방법. 부처님께서 치짜구따 산에 계실 때 신갈라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대중들께 말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입니다.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그리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재물을 모은 것이 풍요롭거든. 잘 지켜 보호하라. 재물을 쓰되 사치하지 말고 마땅히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라. 남을 속이거나 저돌적인 사람은 아무리 애걸 해도 빌려주지 말라.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할 줄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며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 밭을 갈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을 먹이고 공장을 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하라. 그리고 마땅히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방사를 지어라.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은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듯 재물이 줄지 않고 늘어나느니라 하고 부처님께서는 신갈라야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합장을 내리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자기 생활에 대해서 항상 흡족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탑을 세우고 방사를 마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때에 따라서 설법하는 데 듣고
그 법을 실행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BBS가 만공회를 통해서 날로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불교를 위해서 불교를 믿으라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불교를 통해서 모든 중생이 행복과 이익될 수 있는 것을 불교를 통해서 배우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무상하니까 촌음을 애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 방송에서도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길까지 도달해서 생사가 없는 안락한 그 세계에서 서로서로 더불어서 잘 살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자비심을 내라. 왜? 똑같이 불성을 가진 중생이기 때문에 그 미혹한 것을 깨쳐서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공회에 많이 동참하셔서 부처님 법이 골고루 퍼져서 많은 중생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만공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저도 회원으로서 하고 있고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부자 되는 법.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기술을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기술.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 돈은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느니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 비치는 거 보면 돈 때문에 부부간에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지만은 잘못될까 싶어서 돈은 가지고 있으면 강탈을 당할 수도 있고 몸을 해롭게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만은 기술을 익혀놓으면은 어디 간다 하더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생 사는데 100살 산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넉넉 잡아 90살. 그러면은 한 살부터 30까지는 부모님을 의지해서 30년간 기술을 습득하는 거다. 기술. 의식주가 해결될 때, 부모님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30년간 일평생 살 수 있는 기술을 30년간 습득을 한다.
두 번째, 30부터 60까지는 결혼해서 사랑도 하고 아들, 딸도 성장시키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하는 시간이 30년 동안이다. 살아가는 시간, 명예를 얻는 시간, 돈을 얻는 시간, 자손을 육성시키는 시간이 30년 동안이다. 이것을 알코올 같은 30년을 잘 지내면 60이 됩니다. 60이 딱 되면은 모든 일에서 일선에서 나와서 지금 살아온 60년을 들여다보면서 다음 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은 60까지 의식주 해결을 못했다 하면 60년간 허송세월 한 거예요. 자기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인문학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으로. 그래서 60까지 되면은 60에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둘이서 손잡고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답사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로 체험하는 시간이 30년. 그래서 60년, 30년, 90년 되면 인간 마침 됩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인간은 30이 됐건 60이 됐건 90이 됐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상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가 중요하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는 불교는 연세 많은들이 와서 불교가 늙었다 그래요.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이 지도자를 육성 발전시키는 사에 앞장섰지만은 그건 인간의 꽃이고 불교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나이가 60 정도 됐을 때 불교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자기 여생 다음 생을 내다본다는 그 자체가 얼만큼 고마운 건가. 숙성된 불교일수록 연세 많은 분이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술을 배워라. 여러분, 세계 각국을 한번 보십시오. 기술 있는 자만이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없는 사람은요, 도태당합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익히는 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술 익혀가지고 일을 하면은 돈이 나옵니다. 기술 돈이에요. 돈은 뭡니까? 목숨이에요. 공부하는 데 목숨 걸지 않고 일하는 데 목숨 걸지 않고 사랑하는 데 목숨 걸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않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로미오와 줄리엣, 성취념과 이별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랑의 말이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1년간 목숨 걸고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들한테 보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됐건 어떤 의학자가 됐건 어떤 대일꾼이 됐건 그 사업에 그 일에 목숨 걸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뭐냐? 삼매예요. 독소삼매 말 들어보셨죠? 일삼매 들어보셨죠? 삼매라는 것은 그 일에 빠지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이 삼매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삼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염불삼매, 참선삼매, 모든 것이 삼매입니다. 요즘 말로는 명상이란 말을 합니다.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러면 그 아음에 해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사회인들은 그 돈은 목숨을 걸고 기술을 배우고 목숨을 걸고 돈을 번 돈을 부처님께서는 아내를 위해서 100%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거 말고도 월급 말고도 시시때때로 부수임이 있다. 부처님이 대단한 분이 있죠. 나는 모르는데 경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수입이 생기면 그 부수입도 아내를 위해서 폐물을 사주라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폐물을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폐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죠? 금 있죠? 실버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금하고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금강이에요. 우리가 금강경 말하죠. 금강이라는 말은 깨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질과 물질이 부딪혀서 깨지지 않는 것은 금강이에요.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처음 모은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사랑을 하자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준 거예요. 결혼식 할 때 불교 신자들은 반드시 폐물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게 돈이 아니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언약한 것이 평생토록 커플이 되도록 변치 말고 깨지지 말자. 깨지지 말자는 것은 다이아몬드고 변치 말자는 것은 금입니다. 물질 가운데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금이고 물질 가운데서 가장 깨지지 않는 것은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목숨 걸고 돈 벌고 부수비 생기면 아내를 위해서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을 사주라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 위대한 부처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목숨 걸고 받은 돈을 쓸 수 있는 자격의 아내는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느냐?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 때는 여러 형태로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돈 오롯이 아내한테 갖다 바칠 때는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이 돈 벌어오기까지의 과정을 깊이 명상에 들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때는 남자로서
치사할 정도로 급신거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번 돈을 아내한테 바쳤기 때문에 아내는 첫 번째로 남편의 24시간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 풀어줄 수 있는 푸근한 가슴을 지닌 돼지와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되느니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술집에 간다든지 딴 데 간다는 것은 아내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그 남편은 불쌍한 남편이에요. 아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 남편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해서 집에 들어오면 24시간 스트레스 받는 그 남편의 가슴을 환히 녹여주는 돼지와 같은 아량이 넓은 돼지와 같은 아내가 되라. 돼지는요 똥을 싸가지고 후대 버린다 하더라도 돼지는 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받아가지고 재 생산할 수 있는 거름으로 만들지 더럽다고 안 받아준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남편이 똥을 묻히고 들어와서 잘못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돼지와 같은 아량으로서 남편을 감싸야 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분양일 때 남편의 잘못된 부분을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미 남편은 자기 잘못한 것을 말 안 해도 알고 있느니라. 그런 명으로 고생했다는 말,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 우리를 위해서 한낱 없이 뛰는 당신이 애처롭다는 그러한 말, 푸짐한 말, 감사주는 말로서 남편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라. 첫 번째. 두 번째 여인한테 부탁한 것은 여인은 음식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요즘 여성들한테 물으면 음식 할 줄 모른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외식이 좋다 하더라도 아내가 반드시 음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원에 가서라든지 부모한테라든지 이웃 부모한테라도 반드시 물어봐가지고 철 따라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내한테, 전 남편한테 대접하고 애들한테 대접하라. 왜? 음식은 건강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아내는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느니라. 두 번째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성한테 조건한 것은 여성은 청결해야 되느니라. 여기 법문 들어오시면서 설거지 안 하고 온 분은 아니겠지요. 입을 개지 않고 온 분은 아니겠지요. 다시 말해서 들어오나 나오나 나오나 들어오나 언제나 정리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아홉 구멍이 있느니라. 그런 용으로 아홉 구멍은 내 애를 내통하는 구멍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해야 되느냐. 수인녀들도요, 개를 받을 때 뒷문을 하라고 가르치고 부처님도 개를 모시고 나면 꼭 뒷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동남에 가면 휴지는 없을 망정 뒷문하는 수도꼭지로 나와요. 그건 부처님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눈이 됐건 코가 됐건 입이 됐건 향물이 됐건 항상 더러운 물이 나오니까 그걸 수시로 깨끗이 닦아라. 나도 해종 스님도 하루에 몇 번 닦습니다. 그래야 둘째는 닦으라고 했어요. 깨끗이 하라. 그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오계를 지키는 것이 청결 가운데도 청결입니다.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할 전정, 살생할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살생하지 않는 자비심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 일하지 않고 부모가 잘 산다고 일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것은 도덕이다. 그런 의미로 열심히 맡은 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도덕질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의도식하는 것은 도덕이다. 열심히 일하며 사는 입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는 눈길도 두지 마라.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집안이 파탄나니까 절대적으로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넘겨봐서는 안 된다. 삿된 은행하십니다. 요거 하나만 잘 지켜도 가정은 깨질 일이 없느니라 부처님이셨어요.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도 지금 차 타봤습니다만은 중앙선이 있지요. 중앙선은 원래 없는 겁니다. 길만 있지. 근데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합의해서 한쪽으로만 가고 한쪽으로만 옵시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중앙선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선을 합의해서 거놨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혼란이 오죠. 신용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용이 얼만큼 중요한 건가. 신용 잘 지키는 신도가 돼야 됩니다. 아내가 돼야 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지킴. 살생하지 않고 잠심을 내는 마음, 방인하지 않고 놀면서 무의도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신용을 지키는 사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새벽까지 깨어있어라.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요것을 다섯 가지 계를 지키는 사람이 정말로 청명을 지키는 아내가 되느니라. 첫 번째는 대지와 같은 마음을 갖는 아내가 되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갖는 아내가 되면 목숨을 바쳐가면서 돈을 번 그 돈을 100% 쓸 수 있는 아내가 되는가. 왜 이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이미 나를 버린 겁니다. 아리랑 아시죠? 나자, 떠날 이자, 남은 남자.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나를 생각하면 공부한데 공부에 매진하면 내가 없어집니다. 일에 매진하면 내가 없어집니다. 참선에 매진하면 해충스님이 없어집니다. 참선만 있을 따름이에요. 결혼한다는 것은 나는 몸이 됐건 마음이 됐건 물질이 됐건 모든 것은 아내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절이지 아내만 위해서 사는 남편,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나 아내는 없어. 오래된 내 아내는 남편만이 있어. 남편의 마음, 남편의 몸, 남편의 물질을 위해서 나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쳤기 때문에 나는 없어. 그럼 그것이 하나니라. 부처님 그러셨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박수치고 남아요. 이거 이런 거의 불법이에요. 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 지키면요 여러분 사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은 이 세계가 바로 극락이야.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상해요. 우리가 아까 내가 90년을 말했지만 90년 살고 사는 사람이 얼마큼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우리 BBS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 도리를 알고 부처님을 확실히 믿고 부처님을 확실히 따르는 불자자가 불제자가 돼야 됩니다. 왜? 네가 좋고 내가 좋고 내가 좋고 네가 좋고 더불어서 행복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불교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길이 이게 바로 포교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고마워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그 현실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적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그 할 수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 연기법입니다. 특히 12연기 있거든요. 그거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있는 용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용으로 이것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독립적인 것은 없다. 서로가 상이상간 관계로 이루어진 거다. 예를 든다면 이 컵 하나도 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흙이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그릇으로 태어났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물질이 됐건 모든 것은 나 혼자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서로 상관관계로 이루어진 거다 하는 뜻을 아시면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그 모든 존재한테 계약할 될 때만이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연기법이 알지만은 잘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육도로 윤회를 합니다. 제일 좋은데 천당,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 아귀, 지옥,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불교를 믿고 연기법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억 건 만년 전부터 우리는 연기법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연기법을 알라 하는 것은 지극히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만 연기법을 안다 해도 대단하니까 빛속에 안개속에 오래 가다 보면 연기법이 이렇다 닦는 법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육바라비를
실천하시면은 그게 바로 여기 법을 닦는 거다 생각하시고 나아갑니다. 몇 번 관세무사를 몇 번 열심히 처음에 정리하십시오. 25세인가 몇 살 때 돼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껌장사를 했답니다. 그래, 그게 사업이 크게 되니까 종업을 데리고 껌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에 롯데 그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어머님께서 부처님한테 정성을 다해서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신고포 회장님이 대성하지 않았는가. 불교를 믿으면 그게 잘 됩니다. 구조지를 했습니다. 근데 92년도부터 96년까지 법무사 구조지를 했는데 그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신 그분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5년 차에 삼성 반도체를 날개를 접고 94년도에 삼성 자동차를 삼성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부산에 오셔서 삼성 자동차를 지공했습니다. 지공식을 했습니다. 제가 불교계 대표로서 가서 지공식에 삽질도 하고 커팅도 하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부산시장이 김기재 시장하고 경제개혁원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12명이 헤드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7천명 삼성그룹의 종사자들은 도시락 고향을 했고 우리도 도시락 가지고 헤드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건희 회장님이 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42년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여기다가 삼전장처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스님, 축하라 오셔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삼승의 꽃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삼전장처를 하고, 삼전자동처를 삼성의 주력 산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는 이미 자동차는 6개가 있었어요. 대우, 쌍용, 현대 등등 해가지고 6개가 있는데 또 만들면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스님이지만은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7개가 된다.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건희 회장님한테 삼성의 꽃과 희망은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께서 나보고 반말 비슷하면 화가 나가지고 뭔데요? 그래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내가 주석하고 있는 범어사 창건한 의상 스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반도체 아닙니까? 그때 삼성에서 250메가딤이라는 것을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손을 번쩍 들면서 스님, 아닙니다. 나는 몰랐지.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94년도에 독일이 1등이요. 미국이 2등이요. 대만이 3등이요. 4등과 5등은 일본과 한국이 턱걸이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8개가 쌍벽을 이루면서 지금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날개를 잃었고 삼성장치를 주는 사람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인 나는 그래 불망기를 얻으신 분이 부처님이다. 다시 말해서 기억력, 메모리, 부처님이에요. 메모리 왕이 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그 전생부터
살아온 모든 가정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리하고 계시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누구도 전생 그 전생 얘기를 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그 많은 성이 나왔어도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난 면에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붓다가 해서 부처님이 되어난 면에 이상하다. 일체의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격상을 부여할구만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증득 핵입니다. 성인은 자기가 증득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불락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불에 올라갈 때 불이 좋아서 올라갔다가 딱 맞다 틀리면 뜨거워서 떨어집니다. 근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또 불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죽어요. 우리 인간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육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얼마큼 중요한 건가. 그리고 일찍일치의 다정이, 법성계에 보면 일찍일치 다정이 있어요. 하나가 곧 열 개가 곧 하나라는 말은 하나라는 것은 열 개의 염두를 둔 하나고 독립적인 연기적으로 볼 때도 독립적인 하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열은 반드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부산에서 왔지만 탈 거 다 탔고 걸을 거 다 걸어야 요구 오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다 넣어가지고 인간이 마음을 쓸 수 있는 만큼 물질이 나의 마음을 따라서 일을 해주는 것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있는 한 영원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하시오. 더 투자하시오. 이것이 삼성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릴 반도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10년 후에 2004년도에 250메가빗 그것이 단위 100단위 올라간 것이 2004년도에 350메가빗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불황원을 만들게 된 원동력이 됐다. 그건 부처님 말씀을 해충 스님이 이건희 회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님의 할 목이고 불자가 할 일입니다. 또 물어봐 주시오. 해총 큰스님께서 내려주시는 법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스님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육도윤회, 또 하나는 좀 있으면 있을 구정에 있을 제사,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육도윤회하면 사람으로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뭐 영가님들을 꼭 제사를 지내야 되나. 요즘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아가씨들이 결혼해서 제사를 안 지내려고 기독교로 간다. 이제 그런 풍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에 공부를 해보면 부처님은 제사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못 받고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교에서 내려오는 제사인 것 같고 또 육도윤회는 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도윤회 하신다 했는데 육도윤회 하면 다음 생에 나무로도 태어날 수 있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육도윤회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처님 당일 때 빠찌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도가 16개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그 강대국인 나라가 빠찌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성인 석가모니 부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가 빠집을 쳐들어가서 한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나라 빠치고 국민들이 어른을 잘 섬기고 어른이 돌아가신 단용에 잘 신세를 지내느냐 예 살아계신 부모님도 잘 모시고 돌아가신 단용에도 신세를 잘 지내고 잘 모십니다 하니까 그 나라 쳐들어가서 승산이 없으니까 쳐들어가지 마라 부지런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있는 용으로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는 용으로 어제가 있어요.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윤회로 인해 가지고 다른 몸을 받아서 환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라이라마 존자 들어보세요. 어떤 건가? 어떤 부위 되는 건가? 다시 말해서 내가 붙다가 가보니까는 그지그지 세계그지가 다 보였어. 그래서 내가 참 자비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건고 다 주고 나중에 옷까지 벗어줬는데 세 번째 하고 난 후에 깊이 방에 와서 명생에 들어가 보니까 야 이렇게 혹독하구나. 베풀지 아니하고 취한 과보가 이렇게 혹독하게 오는구나. 여러분, 지금 잘 사는 사람이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뭔가 전생에 다 심어놓은 업에 의해서 인과 업인 겁니다. 불교는. 그래서 불교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로도 이상합니다. 근데 가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구에 사는 인간만 하더라도 70억 되는데 인간 말고 같이 더불어 사는 생명체가 얼마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 지구에서만 그렇지만은 지구 말고 우주 바깥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습니까? 지옥의 세계도 얼마나 큽니까? 악의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축생의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아수라의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인간의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천상의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윤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 받는 것은요, 불교를 믿는 자만이 특혜를 받아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지 내가 힘내. 여러분 빽빽 해봐야 부처님 빽 어떤 신 빽 해봐야 우리 부모님 빽만큼 대단한 빽 봤습니까? 부모님이 신발 벗고 쫓아와서 도와주는 분이 부모예요. 나를 어떻게 낳아가지고 어떻게 길렀는데 그 부모를 내가 잘 모셔야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살 때는 후손이 살 때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영감의 세계도 있고 다른 세계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농부로 반드시 불교 신자는 조상을 잘 모시고 제사를 잘 모시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물어보셨는데 업을 진 만큼 다음 생에 업을 받습니다. 나의 종신님 다음 생에 금강사에 갈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떡하면 왜 내가 인생을 되지 않는다 하면 내가 왜 허송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결혼해가지고 아들딸 놓고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사는데 응? 사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야단했었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이 생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진감내 하면서 사는 거다. 다음 생 믿고
다음 생에 내가 한 만큼 다음 생에 보장돼서 오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네, 내가 부처님 말씀 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새기면서 오늘 법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자 꾸따 산에 계실 때 신갈라와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잘 살며 재물을 늘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그래야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재물을 모은 것이 풍요롭거든 잘 지켜 보호하라. 재물을 쓰되 사치하지 말고 마땅히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라. 남을 속이거나 저돌적인 사람은 아무리 애걸 해도 빌려주지 말라.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곳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라.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 밭을 갈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을 키우고 많은 공장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하라. 그리고 마땅히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방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마지막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워라.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은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듯 재물이 줄지 않고 점점 늘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용으로 불자는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서 오늘 수요법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저는 있겠습니다. 삼계로 사사신 다루시야
나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 그럼 미쳤나? 말해놓고 말 안 했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근데. 제일 앞에 앉으시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 야, 맞지. 아, 좀 봐. 이거 좀. 안 말았어. 아, 좀. 말씀 좀 그랬어.